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최프로가 수익 내드리고 있는 코인 더 그래프입니다. 아, 이제서야 슬슬 정리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셨고, 제가 타점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제가 언제 나갔었냐? 언제 나갔었냐? 일단, 여자리 때가, 자, 보시면, 여자리 때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나서, 지지의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자고 했어요. 지지의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는 아직 몰라요. 여기, 지금 이 움직임에서는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움직임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 꼬리를 달아주는 자리까지 확인하러 가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지켜주면서 눌림목이 나왔다 이거죠. 이 눌림목에서 타점이 나갔습니다. 6월 19일 날 이때 타점이 나가가지고 저희 최프로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타점이 나간다는 거. 그리고 하단 번호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문자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뭐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단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로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다 대응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왜 제프로가 이런 자리에서 나갈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때 이거 눌릴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팔지 말라 그랬어요. 팔지 말라 그랬다고. 지켜주는데 뭘 받쳐주잖아. 바닥자리 받쳐주는데 뭘 팔아요. 긁어도 상관없다고. 저 아래까지 안 밀리잖아요. 밀렸나요? 안 밀렸잖아요. 가잖아요. 몇 프로 수익났죠? 지금? 제가 130원을 나가셨어요. 130원을. 지금 현재 딱 자리에서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리에서 지금 34%. 34% 이상 나온 코인이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에서 걸릴 것이냐? 일단 최프로가 본 라인 여자리입니다. 일단 185원,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185에서 190원 이 사이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185에서 190 사이에서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왔어요. 정말 가까이 왔고, 184원까지 가가지고, 아, 갑자기 또 몰려가지고, 더 그래프 이거 오늘 팔아야 되는 거 맞냐? 이래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얼마나 된다고. 지금 손익비가 너무 좋아요. 100원대 코인들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고 가라는 거예요. 확인하러 간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지금 이 코인이 이전에 이렇게 진행됐던 이런 차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낸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일봉으로 볼게요. 이때 상장했어요, 이때. 이때 업비트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건데, 어차피 여자를 확인하러 가야 돼요.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만약에 눌리더라도, 얘가 눌리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다. 이 자리는 무조건 확인을 하러 가야 되는.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확인을 하러 가야 돼요.
이런 자리의 코이다. 왜이 자리를 잡아드렸냐면, 이 자리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보세요. 다 이어져 오면서 다 이렇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었고, 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중요했던 자리라고. 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지켜줬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 자리는 정말 강한 자리긴 한데, 우리는 여기까지 보자고. 여기까지 보자고. 이미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주요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얘가 더잘 가주려면, 잘 가주려면 여 자리 넘어야 돼요. 넘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여 자리 위에서. 여 자리 위에서.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규 타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래야 나갈 수 있다고. 이렇지 않으면 다시 눌릴 거라고. 대신 만약에 눌렸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1번, 이게 1번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2번은 이런 자리들, 물론 다 제가 적재적소에 타점이 나가겠지만, 이런 자리들까지 밀리면, 응? 이런 자리들에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만 밀려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힘 받고 더 올릴 거, 더 올라갈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볼까요?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더 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확인하러 갈 거라고. 여기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준답니다. 다 이렇게 차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다고. 다 이렇게 코인 마켓에 가서 먼저 상장한 코인들, 어떤 거래소가 거의 다 이제 바이낸스 위주의 이런 거래소에서 보는 게 좋아요. 바이낸스 이런 위주의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 일단 더그래프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 어디가 저항이 있는지. 근데 상장 때만 이렇게 올려주고 그 이후에 움직이면 다 이전에 상장했던 거래소들이랑 움직임이 다 똑같이 간다고. 별 차이 없어. 다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지 않고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뭐 단톡방으로 이렇게 타점이 나가고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 드리는데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목조목 다 빼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그냥 쇼표가 사라 그랬어. 사야 돼. 그게 아니라고. 제 말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제 말이 들리는 겁니다. 괜히 제가 막 힘들게 떠들어대면서 뭐 타자 쳐서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방에 공지 올려드리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괜히 이렇게 무리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어떠한 금전 요구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좀 서두르셔야 됩니다.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안 있으면 막을 거예요. 막을 거고,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너무 많으면 딱 적당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그래프는 돌파 지지가 나와주면 얘는 더 열립니다. 더 열리고 신규 타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줘도 괜찮다. 여기서 밀려줘도 괜찮고 일단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185에서 190원 사이에서는 매도가 나가셔야 된다. 일단 제가 다 매도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매도 걸어 놓으라고 그랬고, 궁금한 종목,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스토리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어디까지 갈지도 말씀드리고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번호로 6번 입력하고 전송하셔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또 스토리지까지 봤는데 스토리지도 목표가 다와 갑니다. 다와 가니까
그래도 뭐 그냥 수익이죠 뭐. 걱정하지 마시고 스토리지도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1차 정리 나가자고. 여기 들어 계신 분들 많은데 스토리지도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일단 더그래프 움직임 좋다. 좋고 195원 요 사이에서는 일단 정리 나가자. 정리 나가고 추가적인 움직임 나왔을 때 타점 바로 올려드리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차트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고 저번 달 체포로 400% 가까이 수익 내드렸어요. 그리고 7월 달부터도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공부 자료도 다 나갑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사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근거들을 알고 왜 여기서 나가야 되고 왜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나가는지 그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편하다는 거. 결국에 나중에는 홀로 서기가 필요하다고. 계속 저만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늘질 않아요. 정말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움직임이 좋으니까 일단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